이건 이재명이죠. 이재명의 손 중에 한 가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자, 요 검지 손가락 보이죠? 검지 손가락. 이 검지 손가락. 와, 이거 검지가 이게 원시형입니다. 원시형. 요렇게 세모나게 된 거. 원시형입니다. 이 원시형은요, 물질욕에 대한 탐욕이 굉장히 강한 성격이거든요. 여기가 이게 되게 강하게 굵죠. 그쵸? 되게 굵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끝으로 가서 뾰족하고. 이거 물질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두뇌선이라든지, 이렇게 두뇌선도, 이게 사진이니까 좀잘안 보여서 그러겠죠. 그리고 감정선도 보시면 굵고 진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딱 중지까지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는 이제 사람들과의 교감신경이 좀 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읽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관상은 뱀상이거든요. 뱀상. 뱀상이라고 여러분들 꽤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뽑으면 큰일 난다. 그런다고 윤석열 뽑아야 되느냐? 자, 윤석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손은 원추형의 손입니다. 굉장히 손 자체가 이좀 향락기를 많이 나타내는 손이죠. 자, 요 손을 보시게 되면 요 엄지손가락이 요 뒤로 이렇게 휘었죠. 그리고 직선하는 두뇌선. 이 굉장히 강하게 직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렇게 짧은 감정선, 직선의 감정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죽는다면 타살이라는 걸꼭 알고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새 유행인가요, 이게? 네. 자, 요 보시면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이 직선하는 감정선을 갖고 있죠. 이렇게 직선하는 감정선의 짧은 모습을 하고 직선하는 두뇌선에 굉장히 강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똑똑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똑똑한데 직선의 두뇌선과 직선의 감정선, 이두 개가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듯해 직선을 그리잖아요. 굉장히 매섭습니다. 날카롭고 팍팍 쏜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감정에 굉장히 그 날카로운 사람이고 냉철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또 입이 지금 여기는 꼭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만 다른 사진을 보게 되면 입꼬리가 요렇게 한쪽이 요렇게 올라가 있죠. 네, 두분다 감정선 굉장히 짧습니다. 감정선이 일단 짧은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타인의 감정을 못 읽으면서 어떻게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관상을 보면 이 윤석열 관상은 걷는 것도 곰이죠. 걷는 것도 곰이고 행동도 곰입니다. 우둔해 보이고 둔해 보이죠. 근데 여우입니다. 곰 같은 여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입꼬리가 이렇게 한쪽에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확실합니다. 입꼬리가 보통 사람들은 다 조금씩 삐뚤어져 있든지 올라가 있어요. 양쪽은 반대로 다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한쪽은 다 올라가든지 처지든지 조금씩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말할 때마다 이 한쪽 입꼬리가 굉장히 치켜 올라가죠. 이런 경우는 이 삐뚤입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삐뚤입을 가지고 삐뚤 소리를 합니다. 삐뚤입 가지고 있으면 삐뚤 소리예요. 진짜입니다. 올바른 소리 안 합니다. 근데 두뇌선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냉정하고 냉소하고 냉철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타인의 감정을 이해 못하니까 언론 보도하는 방송 플래시가 막 터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라이브 촬영되고 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묵묵무답으로 몇 분씩 서가지고 도리도리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윤석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자기 입장에서는 타인이 왜 저한테 그런 사태질하고 손가락질하는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곰 같은 여우입니다. 곰 같은 여우. 제일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투쟁심, 여기 맞박, 여기가 이렇게 뼈가, 저도 이렇게 뼈가 강하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렇게 뼈가 발달되어 있으면 투쟁심, 의지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뭐 자신이 어떻게 성공을 하는 데까지는 좋지만,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지배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재명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곳간의 곡식이 동납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해질 거예요. 분명합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예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절대 뽑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박근혜 절대 뽑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요, 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명박은 쥐상이에요. 쥐상은 곳간의 곡식을 막다 빼먹거든요. 민생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약간 제가 얘기했던 뭔가 추진력이 없어요. 추진력. 추진력이 없고, 뭐 누군가에게 조정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박근혜, 안 그러, 아, 그렇게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또 다른 사람. 자, 요거 심상정이죠? 심상정 손을 볼까요? 자, 심상정 손을 봐도 여기 보이시죠? 검지손가락 보이나요? 검지손가락. 요, 좀. 자, 이렇게 보면, 검지손가락. 요, 검지손가락 보이죠? 이재명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이거, 요렇게 뾰족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굉장히 강하게 발달됐죠? 세 번째 마디. 여기가 강하게 발달되면, 뭔가 욕망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이게 물질욕, 이게 원시형이에요, 이게. 손가락이요, 여기 시작이 이렇게 뾰족하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원시형입니다. 이런 손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원시형의 손이거든요. 원시형의 손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모한 행동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심상정은 또 지금 감정선을, 여기 사진이 잘안 보이는데요. 요 감정선이, 자, 보세요. 요렇게 해서 급격히 중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격히 중지로 올라갈 때는 사람들과의 사교에서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고 친근감을 주기도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매우 갑자기 흥겹다가도, 우울해지고, 신경질적이고 갑자기 욱하기도 하고, 감정이 급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정이 급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봐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지금 손가락이 정확하게 여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자, 여기 보시면 중지로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간, 중지로 이렇게 감정선이 이렇게 올라가다 쭉 이렇게 중지로 갔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금 요거는 왠지 어디 기대고 있었던지 해서 자국이 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손이 지금 원시형 손이에요. 원시형 손. 이거 원시형 손은 선천적으로 물질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쥐상입니다. 쥐상. 곳간의 곡식 다 빼먹는 상. 이 쥐상입니다. 그리고 또 어딨냐? 자, 안철수. 자, 이번에 안철수입니다. 안철수는 일단 손 느낌부터가 배렸어요. 손 느낌부터가 배렸어요. 왜 배렸느냐? 여성, 이 첨두형의 손이거든요? 이 첨두형의 손입니다. 끝은 뾰족하죠? 손가락에 마디가, 끝이 뾰족하죠? 이 끝이 뾰족합니다. 그쵸? 손가락 마디 끝이 다 뾰족하죠? 그리고 손이 가로 폭은 좀 짧은 편에 속하고, 손가락이 길고, 얄실해 보이죠? 야리야리해 보이죠? 이렇게.
예뻐 보이죠? 예쁜 손이 이게 원추형의, 아니, 첨두형의 손입니다. 첨두형의 손은 이, 뭐라 해야 될까, 상상력이라든지 창의성, 아이디어, 뭐 이런 거, 색감이라든지, 뭐라 해야 될까요? 교감신경이 매우 발달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손 자체가 보면 탄탄함이 없죠? 손 자체가 탄탄함이 없어요. 약간 물렁물렁해 보이고 흐물흐물해 보이죠? 이러한 손은 사람의 감정을 어루만지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로서 뭔가, 상상력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성공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안철수가 지금, 뭐, IT 쪽이든 뭐 이런 거에서, 예, 네, 그렇죠. 이런 쪽으로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손을 일단 갖고 있으면, 사람들 간의 인정이라든지 교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건 맞습니다. 정도 많고, 베풀기 좋아하고, 맞습니다. 그러한 성격은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손이 강한 직업, 대통령직을 맡고 있다면 과연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안철수는 지금 대선 나올 때 선거 때마다 나오면 항상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막 그렇죠. 자기만의 그 굳센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이마뼈라고 하는 여기도 이렇게 이마뼈도 그렇게 강하게 확실하게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마뼈가 윤석열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마뼈가 인상을 쓰더라도 이렇게 쫙 피더라도 이렇게 강하게 발달이 되어 있으면 투쟁심, 경쟁심, 자기만의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대선이 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저는 대놓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허경영을 찍을 겁니다. 허경영을 찍을 거고요. 제가 허경영을 찍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세뇌당했대요. 세뇌당했대. 세뇌당하고 말고를 떠나서 1억 뭐 주님 아니 이거를 떠나서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배포도 있어야 되고 애민심도 있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내면을 돌아볼 줄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허경영도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어요. 단지 손금과 관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래요. 손이 방형의 손이죠. 손이 방형의 손입니다. 방형의 손인데 부드러워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배우고 노력하고 끈기, 의지력, 이 사람들 도와주고 그다음에 배려하고 이끌어 가려는 리더의 자질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들이거든요. 일단 손을 보면 방령의 손인데도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리고 또 손끝 마디를 이렇게 요 손끝 마디가 있죠. 마디가 둥글둥글한 느낌이 들죠. 자, 요 끝 마디가 보세요. 이렇게 둥글둥글한 느낌이 들죠. 그쵸? 둥글둥글한 느낌. 자, 이 둥글둥글한 느낌은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재능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손바닥 월구하고 여기가 금성구죠. 여기 금성구라고 합니다. 여기 월구라 그래요. 요 두 군데가 팽팽하고 탄탄하고 굉장히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가 이제 애정심, 동정심, 이런 거를 나타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요. 그리고 월구도 이렇게 팽팽할 때는 뭔가 이상적 사고를 지닌 사람일 수가 많습니다. 월구가 이렇게 팽팽하게 발달이 잘 된 사람들은.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 또 사업선이죠. 이게 끈기, 노력선입니다. 노력선. 노력선이 이렇게 재산선까지 굉장히 강하게 발달되어 있고 태양선도 굉장히 진하게 발달됐죠. 인내선, 노력가에 요것도 중지로 이렇게 강하게 뻗어 있고. 근데 단지 하나
이 허경영은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허경영 후보는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일 거예요. 매우 신경질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여기 나타난다는 거죠. 직선의 두뇌선인데, 직선의 두뇌선에 직선의 감정선을 목선구까지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즐거움을 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매우 신경질적일 겁니다. 매우 신경질적이고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안쪽으로 꺾여 있습니다. 자기만의 사고가 절대 굴복되지 않습니다. 완고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완고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의 비율 전체가 손바닥과 손가락 마디 모든 것이 비율이 1대1 비율로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갑니다. 이러할 때는 그것 저도 봤습니다. 화낼만 하죠. 그건 정말 화낼만 합니다. 근데 저는 단지 하나 싫은 게 하나 있어요. 왜 자꾸 메시아적인 느낌을 사람들한테 보여서 쌓아놨던 담을 자꾸 스스로가 허무는 거냐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것 뿐이죠. 근데 손 모양새로 봤을 때는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허경영 자체가 이 말씀드리는 거, 결핍 두뇌선이라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다루는 것도 있고요. 결핍 두뇌선이 있습니다. 자, 생명선. 생명선이 요렇게 나타나 있는데 짧죠? 여기가 끊겨 있습니다. 짧게 끊겨 있고, 가면 갈수록 강해져요. 가면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쵸? 여기 보이시죠? 여기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요. 근데, 두뇌선이, 요 중지하고 검지, 여기 기점입니다. 기점을 두고, 이 전에서 보통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되게 늦게 출발하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생명선, 두뇌선이 되게 늦게 출발하죠. 요렇게. 직선하는 두뇌선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이죠. 요렇게. 다 그런 모습이 나타내죠. 여기 두뇌선, 생명선에서, 생명선이 요렇게 있으면, 이 중지하고 검지, 요 사이에서, 요 뒤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두뇌선이 있습니다. 이건 결핍 두뇌선이라 그래요. 이런 두뇌선을 가진 사람들은 애정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리고 또 어릴 적 환경, 부모에게서 제대로 보필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억제되거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붙인 말입니다. 이거는 결핍 두뇌선이라고 합니다. 결핍 두뇌선. 자, 그리고 생명선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HSP 두뇌선. 이건 다 제가 붙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러한 두뇌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뇌선을 갖고 있을 때는 어릴 적 환경이 일단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생명선 자체도 이렇게 중간에 다 끊어져 있죠. 끊어져서 노년으로 갈수록 굉장히 강하게 발달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명선이 오다 끊어졌다가 여기 갈수록 굉장히 강하게 발달되죠. 요 시기가 마흔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0, 마흔쯤이라고 볼수 있는데 요 시기에 대선 처음 나왔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도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마흔 요때 대선을 처음 나왔다고 방송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관상입니다. 관상. 이마가 네모진 듯한 반듯한 느낌. 네모진 듯한 반듯한 느낌. 이게 머리를 심은 걸까요? 어떤 걸까요? 예전에는 삼자머리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삼자머리였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일자로 심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모 반듯한 이마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삶에 명예가 따르는 사람이다. 권위가 주어지는 사람들에게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이 끝으로, 가발인가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허경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대충 방송 보고,
그다음에 이제 관상 보고 손금을 보니까 이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이 대선 나오기 이전에도 뭐 유튜브로 강연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도 뭐 하늘궁 차리고 막 이러고 있을 때도 저는 이 사람의 관상을 보고 대통령이 돼도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눈썹도 이렇게 짧게 있습니다. 원래는 직선하는 눈썹을 이렇게 짧게 가졌었는데 이게 눈썹도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보통 공자, 맹자, 그 다음에 뭐 달마 이런 사람들 보면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 눈썹이 이렇게 항상 눈꼬리까지 이렇게 처져 있게 그리죠. 이게 뭐냐면 덕입니다. 덕. 명예, 권위, 그리고 권세, 사람들과의 그 대인 관계가 지혜롭고 되게 그 어질고 너그러움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부드러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게 만들어진 거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의 단점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손금을 봤을 땐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걱형의 끝이 이렇게 뭉툭하잖아요. 이게 주걱형의 손가락인데요. 이렇게 주걱형의 손가락을 가졌을 때는 남 밑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방형의 손을 갖고 있으니까 투쟁심이라든지 경쟁심이라든지 뭔가 손재주라든지 재능 자체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항상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죠. 이 사람은 그냥 그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재능을 뽐내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겁니다. 뭔가 지배욕을 가지고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나는 이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이 재능을 뽐내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는 사람. 지금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애민심도 강하고 배려심도 강하고 막 이러한 이타적인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정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지금은 이제 시대가 진짜 올바른 사람들에게서 좀 올바른 눈으로 좀 봤으면 하는 안타까움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